사실 골프 GTI가 국내에서 이렇게까지 큰 인기를 끌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GTI의 명성이야 이 기도로서 알고 있던 바지만 이전 세대 GTI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에서 큰 관심을 얻지는 못했었거든요. 나름대로 터보 엔진의 매력을 즐길 수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다소 둔해진 운동 성능에 대한 불만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수동 변속기 모델만 생산되었었기 때문에 일부 매니아들을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큰 반응을 얻을 수가 없었죠. 이번에 시선하는 골프 GTI는 골프로서는 5세대 모델에 해당하지만 첫 번째 GTI 모델이 2세대 골프를 베이스로 개발된 만큼 4세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골프의 실내는 세계 최고로 손꼽히는 독일 폭스바겐의 정교한 품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의 아랫부분을 잘라낸 이 D컷 스티어링 휠은 근육질이 상당히 멋지고요. 기어 레버는 GTI의 전통에 따라서 윗부분을 마치 골프 공처럼 동그랗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보케 타입의 시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양쪽 옆구리 부분과 허벅지 부분에 이처럼 두터운 날개가 갖추어져 있어서 어떠한 과격한 움직임에도 몸을 잘 지지해주고요. 하지만 시트에 앉아서 좀 편안하게 쉬고자 한다면 굳이 이쪽에 있는 이 다이얼을 힘겹게 돌려야만 겨우 좀 편안한 자세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 골프 GTI 전체에 있어서 가장 큰 오게티라고 할 수 있죠. 이번 GTI는 국내에서 굉장히 시대적 배경을 잘 타고난 것 같은데요. 폭스바겐 코리아가 전략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면서 그동안 국내에서 인기가 없었던 해치백 시장을 상당히 많이 키워놓았고 마침 폭스바겐 코리아는 4천만 원 이하의 매력적인 가격으로 GTI를 선보이면서 연비도 뛰어나고 운동 성능도 좋은 그런 해치백으로 큰 인기를 얻게 되었죠.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골프 GTI에 장착된 엔진은 4기통 2000cc에 6000rpm부터 200마력의 출력과 1800rpm부터 최대 28.6kg 메타의 토크를 뿜어냅니다. 예전에도 터보 엔진이야 많이 있었지만 GTI의 이 엔진은 연료를 실린더에 직접 분사하는 직분사 방식의 터보 차저를 더해서 큰 출력을 얻어내는 것은 물론이고 공해를 줄이고 동시에 연비까지 높이는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쾌거를 이룬 엔진이죠. 트랙에 들었으면 GTI의 예리한 핸들링을 쉽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GTI는 일반적인 앞바퀴 굴림 승용차들과는 달리 굉장히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주는데요. 앞머리가 예리하게 파고들고 뒤도 예쁘게 따라 나오는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코너 진입 전에 브레이크를 밟거나 아니면 엑셀을 살짝만 떼더라도 손쉽게 턱인 현상이 일어나면서 뒷바퀴가 살짝 돌아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좋죠. 심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브레이크를 엑셀을 계속 밟아주는데도 오버스티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인딩을 달릴 때는 패들 시프트를 사용하면 굉장히 다이나믹한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코너 진입 전 브레이킹과 함께 패들을 당겨주면 자동으로 회전수를 맞춰주면서 기어를 내리기 때문에 마치 레이서들이 사용하는 키렌트와 같은 기능을 DSG가 수행해주는 거죠. 골프는 기대 이상의 큰 인기를 얻으면서 국내 해치백 시장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면 볼보의 패션 아이콘인 C30에 강력한 T5 엔진을 얹은 모델이 국내에 출시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골프 GTI와 미니 쿠프 S로 이루어져 있던 국내 핫해치 분야도 굉장히 치열해지게 되겠는데요. 국내에서 핫해치 시장의 왕좌를 두고 벌이게 되는 진검승부가 기대됩니다.